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게임은 진 게임이에요. 여러분 지는 것도요 버릇이지만요 이기는 것도 버릇이에요.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는 거 아시나요? 한 번만 이겨보세요.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다음에, 다음에, 나중에. 근데 다음은 없습니다. 지금 이 순간은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죠.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. 바뀌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. 열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것이다. 뭘 하든지 간에 뭐 처음에는 다 그럴듯해요. 뭔가 커다란 꿈을 갖고 뭔가 열정을 가진 듯이 보여요.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그 과정을 다 인내해서 결국 결승선까지 골인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. 금방 포기해버리고 힘드니까 두려운 거죠. 근데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을 선택하는데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내가 잘하는 과목은 공부가 잘 돼요. 그리고 문제가 잘 풀리죠. 시간도 잘 가요. 그죠? 계속 뭐 하고 싶어요. 그 공부하고 싶어. 근데 정작 합격하려면 잘하는 과목을 해야 되나요? 못하는 과목을 해야 되나요? 못하는 과목을 해야죠.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싫으면 안 할 겁니까? 아니죠. 이거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.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걸 하는 거예요. 뭘 위해서? 더 상위의 목표를 위해서. 내가 세운 계획, 그리고 내가 하기로 한 거, 내가 나 스스로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바뀔 겁니다. 각오를 하고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의지가 약해지고 그때 결심했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가끔 복수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. 그 복수라는 것은 나쁜 뜻의 복수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복수. 내 다시 너를 만나진 않겠다. 반드시 너를 난 멀리하고 나 성공을 가겠다. 이런 복수 심리. 그래서 나한테 했던 자기 자신으로도 좀 더 벗어나고 한 번 더 각오를 다지고 한 번 더 재결심해서 성공의 그 자리로 다 갔으면 합니다. 지금부터는 강의를 이해 못하는데 이제 분노하셔야 돼요. 내가 한 번도 성공을 못해보나?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왜 나는 한 번도 1등을 못해보지? 좀 한 번쯤은 이 알을 좀 깨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지는 것도요 버릇이지만요 이기는 것도 버릇이에요.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는 거 아시나요? 한번 이 순환을 한번 바꿔보세요. 한 번만 이겨보세요.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막 정말 참을 수 없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기는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. 내가 한계가 있다고 하면 한계보다 조금이라도, 그러니까 다만 10분, 20분이라도 좀 더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. 이제 뭐 운동선수들도 이제 하나 더 하면서 막 윗몸 이렇게 하나씩 더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죠?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간에 그게 모이게 되면은 이제 뭐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남들보다는 그만큼 시간은 더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. 하나 더 이렇게 한계를 이제 조금씩 좀 그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지금의 나로 끝날 정도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.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인생 한 번 사는 거잖아.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 끝까지 끄집어내보세요. 현재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너는 지금보다 더 빛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네 한계, 그 틀을 한번 부숴보자는 겁니다. 이 영상을 계기로. 아 이거는 나는 좀 하기 어려울 거야. 내 한계는 여기야. 나는 이거보다는 더 할 수 없겠지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거나 이번에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.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게임은 진 게임이에요. 자신에 대해서 좀 한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.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? 이런 한계를 짓지 말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꾸준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해내면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. 나를 이기면 모두를 이길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앞서 있을 것이다.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늘 내일 발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았으면 하는 생각에 뭔가 이런저런 것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안에서 싸움, 그 안에서 슬픔, 그리고 그 안에서 좌절감, 행복감,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정말 내 나은 미래, 그리고 나의 꿈, 나의 도전,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이잖아요. 지금은 되게 슬픈 고민이지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겐 이 모든 것들도 하나의 추억이 될 거고 그때 가서는 지금 이 고민과 이 슬픔, 이 우울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. 왜 나는 지금보다 분명히 더 성장해 있을 테니까.